멋있는 강의로 여러분들 보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기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프로필을 봤어요. 프로필을. 대한민국 인물 대상 금융 경제 뭐 디지털 조선일보 히트 상품 대상 받으셨고 뭐 대한민국 문화 경영 대상 주식 컨설팅 부문 상 받으셨고 제 10회 국가 지속 가능 경영 대상 사회 공헌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으셨고 2018년도 고객 감동 경영 대상 서비스 인터넷 증권 방송 부문에서 상을 받으셨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막 열광하는 적에는 돈이 한 번도 안 벌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약바이오가 시세 분출했을 때 여러분들이 때 추천했던 그 기업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철도주들이 1차 지금 시세 분출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식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그 세팅을 해서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금리를 내릴 때는 돈의 가치가 안 좋아서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 그랬고 돈의 가치를 올리면 또 돈이 올라서 안 좋다고 그러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요 눈과 귀를 막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정부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정부 정책입니다. 그죠? 정부 정책을 모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데 눈은 뜨고 계시지만 예, 앞이 안 보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한국과 북한의 그 경제력 비교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철도라든지 이 지금 도로 사정이 지금 본인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죠. 철도 안 좋다고 얘기를 하죠. 거기는 지금 단선이에요. 단선. 우리는 복선으로 깔린 우리 복선화 비율이 한 64%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은 3%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갈 수가 있는데 가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평균 속도가 20km 뭐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산 그 KTX가 160km 경경. 그러니까 이 차이가 무려 말도 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잘 뚜껑만 열리면 우리가 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풀어드리고 지금 그 USB에서 뭐가 담겼는지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죠? 근데 다 얘기했어요. 벌써 다 얘기 앞에서 벌써 작년 7월 달부터 대통령께서 내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다 했거든. 근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근데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제가 시진핑이라든지 시진핑 주석 네, 뭐 달아줘야 되겠네요. 중국 사람 와 있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이런 분들이 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G1, G2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틈새 끼어 있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G2가 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G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국력과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그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금 외국 유수의 기관에서 우리가 영국보다 더 좋은 그런 경제력과 그런 우리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있잖아요. 그죠? 진짜라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요 매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딴 데서는 못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북미 회담이 열리고 나서 이제 신경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나올 건데 발표할 겁니다. 정부에서 그걸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앞서가는 겁니까? 그죠? 자본주의 역사는요 긍정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간에 출렁은 거려요. 항상 조정은 합니다. 하는데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왜냐?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떨어지죠? 실물자산은? 그게 뭐예요? 이야, 여러분들은 천재예요. 알체 주시던데 알잖아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인플레이션. 그죠? 근데 일본은 디플레이션이에요. 그죠? 물가도 올라가지 않고 경기도 안 살아나고 저성장, 저물가, 고실업, 저수익. 그죠? 앞으로 그건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3차 산업으로 가면 자동으로 그것은 그렇게 방향으로 간다. 그죠? 그리고 예, 지금 베트남하고 독일을 보면 됩니다. 그죠? 베트남 지금 여러분들 뭐 통일이 금방 된 것처럼 막 사람들 흥분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그 스케줄이 최소 5년 통일되기 전까지는 5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와 있습니다. 지금 여직 한 거 하나도 못했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